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조금 요즘에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좀 추천할 만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제 여기 아이섀도우에 바르는 글리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조금 눈을 강조하는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공을 들이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글리터를 바르는 날과 안 바르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평소에 출근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범한 느낌을 주고 싶기도 하고 평상시에 너무 꾸미고 다니면 내가 꾸몄을 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펄을 좀 안 쓰는 편인데 어딘가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일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거나 했었을 때 글리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글리터랑 조금 다르게 오늘 소개해드릴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섀도우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즈다에서 만든 영롱핏 아이 글리터라고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1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로즈 컬러로 약간 로즈 컬러로 살짝 버건디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컬러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 한쪽이랑 여기 한쪽이랑 조금 다른 색을 발랐어요. 딱 봤었을 때도 색감 차이가 살짝 나잖아요. 이쪽이 이제 버건디 컬러, 이쪽이 약간 브라운 컬러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버건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드라이 로즈에 맞게 살짝 약간 말린 장미 느낌 그런 느낌의 이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어텀 브라운이에요. 어텀 브라운이라는 이름답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발랐었을 때 과한 느낌 없이 조금 자연스러운 영롱함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글리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이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미세한 펄 입자들이 약간 글리터 조합하고 조금 잘 맞기도 하고 약간 입체적인 반짝거림과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러쉬를 사용을 잘 안 하고 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손을 사용을 했었을 때 가루날림이라든지 약간 얘네들이 여기에서 좀 퍼지는 느낌이 별로 없고 뭉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바르더라도 약간 크리미한 느낌 때문에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좀 소프트한 느낌이 좀 강하기도 해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었을 때랑 실제로 발라봤었을 때랑 그리고 눈두덩이에 발랐었을 때 발색이 전부 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봤었을 때 너무 예뻐서 샀는데 실제로 발라보니까 별로였다라든지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발라봤더니 그런 느낌들이 너무 예뻐서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나한테 써봤더니 나랑 안 어울린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글리터 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한 느낌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크리미한 제형이기 때문에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뭔가 딱히 특별하게 테스트를 해보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리 눈두덩이에 바른 제품이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손등에 좀 발색해보는 컷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1호 드라이 로즈부터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 로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곱고 이렇게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바르면 바를수록 점점 밀착되는 게 눈에 보이고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빛을 받았었을 때 영롱한 약간 말린 장미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라볼게요. 요런 느낌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얘는 살짝 로즈 컬러가 나오고 얘는 살짝 브라운 컬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쪽에 다른 컬러를 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살짝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쪽이 1호 드라이 로즈 느낌 그리고 이쪽이 2호 어텀 브라운
약간 느낌이 다른 것처럼 전체적으로 발색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 주기에도 조금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데일리 컬러로 많이들 쓰는 게 이제 어텀 브라운이잖아요. 약간 평상시랑 똑같이 출근을 하지만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사람들한테 티내고 싶지는 않을 때,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어텀 브라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다, 데이트를 하거나 좀 예뻐 보이고 싶다 했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1호. 이 제품 글리터들이 굉장히 조금 두꺼운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 두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랐었을 때도 과하지 않고, 이제 살짝 제가 이 위에다가 얹어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았었을 때 포인트가 되지만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즈다라는 제품 자체가 눈가에 별을 박은 느낌으로 만든 섀도우가 바로 이 리즈다라는 제품들인데, 이제 블렌딩 스틱 섀도우라고 해서 편하게 이제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판매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평소에 내가 똥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저는 지금 일 끝나고 왔었을 때도 이렇게 조금 유지기간이 오래되는 거 보니까 발색력도 되게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오래가는 지속력이 좋고 또 크리미한 제형의 그런 글리터를 찾는다면 저는 리즈다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한번 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